지도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끌어안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며 입에 발린 소리나 했던 문재인은 정작 자신을 지지했던 이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주사파 세력들의 계획대로 대한민국 몰락을 위한 정책들을 매일같이 쏟아내며 겉으로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포퓰리즘 복지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임상실험 같은 정책으로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에 서민은 더욱 서민답게 만들고 중산층마저 서민이 되게 하는 하향 평준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실패로 서민의 지갑은 비워내고 대기업은 경영 악화로 해외로 쫓아내며 골목 상권도 죽어나가는 모두가 못 살게 하는 동반 몰락의 시대. 이것이 바로 문재인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강조했던 국민 통합과 상생도 더욱 멀어졌습니다. 오히려 분권 분열을 부추기고 제1야당 해체를 주장하며 일당 독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을 뿐입니다. 사법방해나 인민재판, 무소불위의 정책청산,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독재인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 난민으로 인한 청와대 청원수가 무려 70만이 넘는데도 그에 대한 임시방편만 보일 뿐 다수의 국민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쳐닫고 있는 불통의 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공약에 튼튼한 한미동맹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한미군사훈련은 중단되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익을 지켜내겠다더니 위수김동을 외치는 자들과 그들의 김정은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새빨간 나라, 전 세계의 수치스러울 부패를 저지르고도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사여군은 잘도 사용합니다. 종북 좌파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프레임이 아니라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북한 체제를 위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북한 김일성의 나라, 김일성에 의한 나라, 김일성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대한민국은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군 통수권자가 주적을 위해서 DMZ의 GP 병력과 장비 철수를 추진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종전 선언을 논의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제2의 6.25 전쟁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지도자들 중에서 평화를 가장 많이 외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전체주의 학살자 히틀러였습니다. 영국의 체인벌리는 히틀러의 위장평화 공세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평화선언 문서에 서명했지만 그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1973년 1월 27일 월맹과 월남 미국과의 파리 평화협정 이후 미군이 월남에서 철수하자 2년 뒤 4월 30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월남은 공산권 월맹에 의해 함락돼서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평화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것입니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책임지겠다더니 여기저기 의문의 폭발사고가 난무합니다. 빨갱이들이 정권 잡으면 큰일 난다는 말이 정녕 사실이라는 말을 문정부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저씨, 천주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잊으셨나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탓이요, 날씨 탓이요, 이명박근혜 탓이로소이다.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일 여파도 신자유주의를 탓하며 더욱 큰 정도를 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하지 못한 대한민국 몰락을 위해 단 1년 만에 이룩한 놀라운 성과들은 바로 당신의 탓입니다. 옳소! 국민들이 슬슬 등을 돌리니 아프십니까? 아픔은 견디는 것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지요. 문재인 아저씨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사건 사고에 대해서 비겁하게 스스로 세상을 등지시면 아니 되고 부디 견디셔서 그 죄값을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심판받길 바랍니다. 지금껏 진보 정당은 민주, 인권, 평화, 복지, 연대, 환경, 생명, 사랑 이러한 허울 좋은 가면으로 대한민국을 태보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젠 진보정당을 퇴보정당이라 칭해야 할 듯합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퇴보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8월 15일 광화문역에서 모입시다! 8월 15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일이자 생일입니다. 저는 모든 거짓 평화 중단하라! 중단하라!